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제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식후에 뭘 그렇게 많이 먹길래?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밥 먹고 나서 배가 부를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 좀 소개시켜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배고플 때 참 많이 먹었죠. 너무 배고파서 왕창 먹었더니 지난 시간에 우리 배가... 어떻게 그 하고 나니까 좀 기억에 남는 메뉴가 없던가? 많죠. 엄청. 나는 그 뭐지 그 매운 거? 페페론치노. 나는 그게 아주 지금도 기억 남는데. 저도요. 입안이 아주 얼얼하게 매웠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우리 이사가 우리 김 이사가 그 주면 참 좋아할 텐데.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매운 걸 워낙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자, 오늘은 식후에 배가 부를 때, 그죠? 이때 먹는 메뉴를 한번 또 소개할까 합니다. 또 저는 항상 커피란 것도 기온 식품이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이런 테마를 가지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배가 부르니까 양이 좀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또 우리 식사를 할 때 설탕을 또 많이 담는 메뉴가 있고 또 거의 설탕을 또 안 넣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단 음식을 먹고 났을 때 먹는 메뉴와 또 안 단 음식을 먹고 났을 때 먹는 메뉴가 좀 또 차이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칼로리 섭취를 또 많이 하는 거니까. 식사를 달게 했으면 커피는 안 달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식사가 오늘 단 게 없었다. 그러면 뭐 지난번에 우리 추석 특집으로 했던 메뉴 중에 하나가 아포가토. 아포가토 너무 맛있죠. 네. 오늘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네. 아포가토가 안 단 음식을 먹고 났을 때 이런 메뉴를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카페 콤판나. 에스프레소에 휘핑크림을 올린 메뉴. 네. 이런 것들은 또 크림이 좀 달콤하니까 안 단 음식을 먹고 났을 때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단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뭐 늘 항상 가장 메인 되는 에스프레소가 또 있을 거고. 좋죠. 그죠? 물론 에스프레소 지난번에 먹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블랙으로 먹을 수 있다. 우유 타서 먹을 수도 있다. 설탕 넣어서 먹을 수 있다. 네. 설탕 우유 넣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도 또 즐긴다면 또 맛있는 에스프레소도 후식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마키아토라는 메뉴는 참 많이 아는데 카페 마키아토라는 메뉴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캐러멜 마키아토 말고요? 캐러멜 마키아토는 라떼 마키아토의 하나의 일종이고. 라떼 마키아토요? 그 마키아토라는 뜻이 마카다. 네. 점을 찍다인데. 네. 그래서 마키아토라는 메뉴는 없다는 거. 그래서 앞에 수식을 해줘야 된다. 수식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디다가 마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카페 마키아토. 일명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이것이 바로 식후에 먹는 메뉴고. 그 다음에 라떼 마키아토. 그래서 라떼라는 건 어때요? 우유니까 어때요? 양이 많으니까 좀 더 배고프고 피곤할 때는 또 라떼 마키아토가 좋죠. 배고프고 피곤할 때는 네. 라떼 마키아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컨셉이 주제가 배부를 때 카페 마키아토가 바로 단 음식을 먹고 났을 때 먹을 수 있는 메뉴. 네. 바로 카페 마키아토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오늘 아포가토 한 번 더 만들고요. 또 아포가토도 지난번처럼 뭐 우리 업소처럼 좀 간지나게도 한번 만들고. 간지나게? 네. 그리고 그냥 마트에서 그냥 아이스 사왔어. 바로 그냥 받을 커피만 넣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아포가토도 한번 만들고. 그다음에 카페 콤반나를 만드는데 휘핑크림 만드는 방법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크림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카페 마키아토 오늘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카페 마키아토 내가 배가 부를 때 저 메뉴를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근데 아무래도 배가 부를 때는 메뉴들이 참 양이 적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가끔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적당량을 먹는 게 가장 좋겠죠.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뭐부터 만들까? 크림이 들어간 카페 콤판나? 그럴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포가토부터 만들죠. 아포가토부터 만들겠습니다. 네. 네. 아포가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아보카도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스크림도 어떻게요? 여러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아이스크림을 쓸 때 굉장히 집에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 뭐가 주의해야 될까요? 글쎄요, 너무 꽝꽝 얼지 않게 하는 거? 혼자 먹지 말라는 거죠. 아이스크림 이름이? Together. 네, 그래서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아포가토입니다. 그래서 아포가토는 아이스크림의 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이런 아이스크림 사오시면 냉장고에서 한 시간 정도를 녹이시면 아주 잘 녹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아이스크림이 잘 녹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 이게 크게 힘 안 들이고 아이스크림이 잘 퍼지네요. 예쁘게 담아주세요. 예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런 아이스크림은 아마 또 시중에서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여기다 바로 커피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케이스 같이 생겼어요. 요즘은 아이스크림들이 이렇게 또 매장에서 또 집에서 손쉽게 드실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때문에 아주 요즘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커피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좀 퍼낸 다음에 제가 커피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잘 녹아 있네요. 오, 너무 맛있겠다. 어머! 그거 제가 어머,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고유리 팀장이 달러 가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커피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스크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께서 사서 집에 놓고 그냥 일회용식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되게 맛있다. 그리고 이런 빼빼로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또 장식을 해줘도 또 아주 이쁘게 또 만들어져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귀여워.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아포가토 어떤 퐁당 빠지다, 끼얹다, 이런 뜻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아이스크림 위에 커피가, 아이스크림이 커피에 퐁당 빠지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요거는 제가 위에다 이제 붓는 건데 붓지 않고 옆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그러면 모양도 살리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요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고, 요거는 좀 더 이제 매장에서 좀 고급스럽게 또는 집에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후식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최고의 어떤 만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비주얼이 아주 끝내줍니다. 완성. 한번 맛을 보실래요? 네. 지금 요 상태에서 바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렇게 이제 빼빼로로도 되게 아이스크림 같이 떠서 먹어도 되고. 네, 빼빼로. 네. 같이 그때 아주 잘 떴습니다. 어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오. 쌉쌀하고 달콤하고. 정말 식후에 먹기 딱 좋은 디저트예요. 자, 이번에는 스푼으로 이제 커피하고 아이스크림을 같이 떠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아이스크림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바로 이태리에서 젤라또 이렇게 스푼으로 뜨기 편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주 잘 떠집니다. 그래서 커피와 같이 떠서 이렇게 드시면 아이스크림의 단맛과
또 커피의 쓴맛이 잘 조화돼서 맛있는 하나의 디저트 메뉴가 됩니다. 어머, 이깔린 거 뭐지? 아, 초코가 아, 그 초콜릿이 아까 거기 들어가 있었죠. 어머, 너무 맛있다. 어머, 저번이랑 왜 더 맛있는 것 같죠? 저번엔 추석 전이고 지금은 추석 후라서 그런 거야. 와, 너무 맛있어. 질감이 너무너무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도 이 녹이는 기술? 녹이는 노하우? 그래서 이런 냉장고에서 식사 끝나기 1시간 전에 냉장고로 옮겨놨다가 드시면 되고, 만약에 매장 같은 경우는 냉동고를 마이너스 13도, 마이너스 14 정도로 보관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점성의 아이스크림을 보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맛있어요. 네, 이 아보카도는 제가 보니까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탓은 안 타고 다들 찾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식후에 이런 메뉴를 드신다면, 또는 또 고급지게 하려면은 칵테일 글라스에 담아서 드시면 고급지. 아무래도 더 분위기를 또 살리고 또 네.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디저트 메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다음은 바로 그 휘핑크림이 올라가는 메뉴, 카페 꼼바나를 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원장님, 이번에는 휘핑크림을 카페 꼼바나를 이제 만들어드리면 휘핑크림을 만들어드리니까 네. 그 휘핑크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휘핑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휘핑크림과 하나는 수제 크림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휘핑기를 이용해서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구 조립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핀을 가운데 구멍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네. 넣게. 그런 다음에 고정 노트로 나사시로 되어 있으니까 띄어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띄어 꽃 모양 만드는 거 이걸 끝부분에다가 조립을 해주세요. 다음 가스가 빼지 말라고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이걸 안쪽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가스가 새지 말라고. 네. 그리고 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 그리고 질소 주입구.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휘핑기에 크림을 3분의 2를 담습니다. 3분의 2를 담고 캡을 닫은 다음에 질소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때 크림을 좀 더 색상을 좀 더 내고 싶을 때는 이런 색상이 나는 시럽들을 좀 넣으면 됩니다. 30ml만 넣어줄래요? 제가 원하는 걸로요? 파란 걸로 넣어주세요. 색깔 나게. 블루 큐라스를 넣어볼게요. 네. 네, 요 양은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대로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자, 크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의 1을 담고 이제 캡을 완전히 조립을 합니다. 블루 큐라스 들어가서 그런가 향이 상큼해요. 자, 이렇게 이제 조립을 했으면 제가 블루크라스를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질소를 주입을 해버리면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넣기 전에 한번 살짝 전체가 다 혼합되도록 섞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 딱 놓고, 왜 가스가 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스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뚫어지면 다 쓴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막혀 있으면 가스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넣으실 때 구멍이 안 뚫어진 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치고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오른쪽으로 계속 돌려주면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세게 돌리면 구멍이 뚫어지면서 어때요? 칙 하면서 이 통 안으로 가스가 들어갈 겁니다. 예, 이렇게 가스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스는 들어갔지만 아직 크림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한 20회 정도를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크림은 흔드는 거를 오래 흔들면 오래 흔들수록 되져요. 되져요? 되지고 싶으면 오래 흔들면 돼요. 그래서 굳어지니까 여러분께서 한 20분을 기점으로 나는 더 굵게 하고 싶다, 더 많이 흔드시고 좀 더 묽게 하고 싶다 그러면 20분보다 좀 더 적게 흔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네. 돼지고 싶네요. 자, 우리 고유리 부원장이 이제 크림을 만드는 동안 저는 수제 크림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제 크림은 여러분들 이 믹싱 틴을 이용할 건데요. 여러분께서 집에서는 보온병 있죠, 보온병. 보온병에도 네? 정말 잘 만들어져요. 보온병. 네, 흔들기도 편하고 대신에 양을 너무 많이 넣으면 흔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네. 넣으시면 아주 흔들기가 편합니다. 자, 3분의 1만 넣겠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텀블러 있으니까 거기다 텀블러도, 하면 되겠네요. 텀블러도 괜찮은데 텀블러 그 끝부분이 이제 모양이 밀폐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가지고 뭐 밀폐가 안 된 걸 가지고 넣어서 흔들면 아마 어깨가 시원할 거예요. 예, 그 구멍을 통해서 크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막아서 흔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 블루콜라소? 아니요. 예. 두 개 비교하는 게 좋을 자, 이렇게 것 같아요. 수지로 넣은 다음에 어때요? 땅! 그러면 안 빠져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이것 또한 그 흔들어 주시면 또 크림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 흔드는 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보시면 어때요?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까이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소리가 맑은 들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크림이 이제 만들어지면 어때요?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때까지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것 또한 제가 힘드니까 넘기겠습니다. 돼지고 싶네. 네, 젊으니까.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천천히 흔들면 안 만들어집니다. 빠르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소리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소리가 아까는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났는데 지금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그만 흔드시고 자, 이렇게 해서 빼실 때는 이런 걸 이런 기구를 사용하실 때는 빼실 때는 요 부분 요 네. 끝부분을 때리면 빠집니다. 근데 여기를 때리면 손만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때리면 빠집니다. 요 딱 소리 나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빠집니다. 오, 요령. 그 지금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제가 부은 양의 배 정도가 부피가 늘어나면 되는데 조금 지금 50%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닫아서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자,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제가 편합니다. 이렇게 제가 안 흔들어도 되니까 쉬운 거는 제가 하고 어려운 거는 시키고. 된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빼볼까요? 됐어요? 이번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그 요플레보다 조금 묽게 좀 묽게 이렇게 지금 아주 상태가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요 상태에서 스푼을 떠서 넣어도 되고요. 그냥 부어도 되는데 이런 튜브가 있으면 요 튜브에 담아놓으면 짜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케첩통이네요? 네, 케첩통. 지난번 우리가 저 가락동 가서 샀나요? 네, 마트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멍을 좀 크게 뚫었어요. 원래는 작은 구멍인데 제가 잘라내고 트림을 잘 짜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뚫어놨습니다. 여기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점성입니다. 얘는 아주 굳은 걸 원하시면 아주 많이 흔들어서 그 우리 케이크 할 때 보면 짤주머니 있죠? 이런 데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짜도 아주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떠먹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요 크림은 이제 다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컵을 대용해서 가까이 대시고 어때요? 천천히 짜주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했을 때 잘 됐냐 안 됐냐 보시고 좀 묽으면 더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주 잘 만들어진 상태니까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이쁘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 콜라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블루색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림이 이제 두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드디어 카페 꼼반나를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페 꼼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부터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장비들이 워낙 좋은 장비에 나와서 커피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전기압력밥솥, 최첨단 전기압력밥솥 같이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커피 추출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편합니다. 커피 아주 먹음직스럽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 이름이 달라 크루테라는 기계죠. 네. 역시 다르네요. 달라. 예, 달라. 달라. 달라님 달라. 그래도 우리가 메뉴를 만들기가 사진에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참 마침 위에다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아까 우리 수제 크림 만들었었죠. 수제 크림. 네. 그걸로 한번 제가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다가 커피 위에 1cm 이상 뜨도록 그거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이렇게. 오, 너무 예쁘다! 자, 뭐, 요런 걸로 끝나면 좀 아쉽겠죠? 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아트펜으로 제가 조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아트가 되는구나. 너무 예쁘다. 예, 카페 콤파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휘핑기를 이용해서 카페 콤파나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소 가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손잡이를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돌려서 정 가운데서 뒤에 꽃 모양을 만듭니다. 예, 이렇게 카페 콤파나 만들어졌습니다. 와, 이쁘다. 너무 예쁘다. 완성. 바로 이렇게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식후에 배가 부를 때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거는 크림이 달콤하기 때문에 단, 안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메뉴를 즐긴다면 네. 훨씬 더 소화도 잘 되고 또 어디요 진한 커피를 먹기 때문에 어때요? 입속에서 톡톡만이라는 걸 다 식하고 나서의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앨 수도 있겠죠. 아, 원장님 그럼 이거 어떻게 마셔요? 자, 요런 어떤 크림은 부드러운 크림을 들어간 거는 일단 윗 입술로 크림을 맞고 천천히 커피하고 크림이 올라오도록 같이 먹어주시면 됩니다. 아, 어렵네요. 윗입술로 커피를 크림을 모든 한번... 음식은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죠. 윗입술로 크림을 한번 예를 들어도 우리 외국분들이 한국 와서 비빔밥을 시키면 나물만 먹고 밥 따로 먹잖아요. 그죠? 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도 윗입술로 크림이 안 올게 왜 그냥 마시게 되면 크림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크림과 와. 커피가 조화되게. 와. 맛있어요. 자, 이제, 요 모양의 카페 꼼반나를 드실 때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크림을 이렇게 퍼서 먹습니다. 네. 그러면 크림만 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걸 드는 게 반대로, 우리 수프 뜨듯이. 아. 밖에서 안쪽으로 같이 커피와 뜨시면 훨씬 더 커피와 또 좋아하게 뜰 수 있겠죠. 오, 와, 신기하네. 이런 꿀팁이. 자. 그래서 안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커피 같이, 커피와 같이. 커피랑 같이. 네, 이렇게 크림을 같이 커피 무난하게. 떠서. 네, 그렇게 같이 드시면, 크림하고 커피와 조화가 일어날 겁니다. 와, 맛있다. 또 어떻게 보면 같은 크림인데 어떻게 느낌은 다 다르죠? 달라요. 얘는 또 어떤 수제 크림은 좀 묵직한 느낌이 있다면 얘는 또 어떤 솜사탕처럼 어떻게요? 좀 혹시한 그런 느낌을 또 가지게 되겠죠? 오, 맞아요. 달라. 달라. 맛있네요. 솜사탕 같이 가볍게 넘어가는 깔끔한 느낌이에요.
꼼빠냐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이 시중에서 많이 접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꼼빠냐도 오늘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마지막 가서 한번 주문하셔서 드시거나 또는 집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드시게 된다면 또 하루가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할 때 다른 게 없었을 때 단계 있었을 때 단 음식을 먹고 나서 지금은 안 단 음식을 먹고 났을 때 먹는 메뉴니까 네. 지금은 단 음식을 먹고 나서 메뉴 그럼 좀 덜 단 게 좋겠죠. 네. 그 중에서도 어떻게요? 또 아주 대표적인 메뉴 카페 마키아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부터 카페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거품을 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만들 건데 하나는 오리지널 카페 마키아토 우유 거품만 올라가는 메뉴. 그러니까 진한 커피는 먹고 싶은데 부담스러울 때 우유 거품만 올려서 먹는 부드러운 메뉴가 바로 카페 마키아토 하나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 마키아토는 여기다가 우유를 조금 한 10ml에서 20ml 정도 넣은 다음에 우유 거품을 띄워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한 카푸치노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요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먼저 커피를 추출하겠습니다. 요즘 테포도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기 때문에 너무 템핑하기가 편합니다. 진짜 그렇겠다. 네. 예전에는 그냥 템핑할 때 수평 맞추는 것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것도 그걸 또 굉장히 많이 신경도 가지는데 요즘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편하긴 하겠어요.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자, 거품을 내겠습니다. 거품 내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방송 한번 했었죠. 그걸 보시면 아마 거품 쉽게 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영상 꼭 챙겨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우유 거품만 들어간 카페 마키아토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 때 우유 거품을 부을 때도 너무 한목에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더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크를 찍어 놓고 네. 점점 키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가장자리에 있는 커피띠가 깨지지 않도록 너무 귀여워. 그래서 1cm 이상 뜨도록 거품이 이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1cm 이상 뜨도록 카페 마키아토. 이것도 이제 또 아트펜을 이용해서 제가 살짝 한번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유를 조금 첨가한 카페 마키아토를 만들겠습니다. 네. 우유를 부을 때는 미리 지금 부어놓고 이렇게 한 10ml 정도 부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거품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거품 뜨는 방법은 똑같이 지금 그 첫 번째 만든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 이걸 자체로 제가 그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다른 커피로서 이렇게 행운의 클로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 거품만 들어간 거는 좀 진할 거고 또 우유같이 들어간 거는 좀 부드럽고 또 진하면서도 또 부드러운 맛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너무 예뻐요. 원장님 이건 어떻게 마셔요? 네, 어때요? 아까도 지금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면 좀 설탕을 뿌려서 드시면 되고 단 음식이었다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설탕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진한 메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음식에 당분이 단맛이 적었다면 이렇게 설탕을 뿌린 다음에 젓지 마시고 그냥 젓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즐기는 겁니다. 아, 젓지 않고요? 네, 젓지 않고. 아, 그냥 이대로? 그냥 그대로. 아, 네. 어머! 마셔보겠습니다. 오, 엄청 진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식후니까 배가 부르고 그래서 우유 거품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부드러운 맛을 연출하겠죠. 네, 그만 드시고 자, 요 옆에 있는 건 이제 요거는 이제 오! 이렇게나 많이 오! 맛있어! 오! 옆에는 이제 설탕을 안 넣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유가 들어갔으니까 좀 부드럽겠죠. 네, 이걸 마시고 행운이 오길. 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예, 이렇게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식사 후에는 배가 부를 때 뭐 배고플 때도 아메리카노, 배부를 때도 아메리카노, 피곤할 때도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이제 배고프면 카푸치노, 카페라떼, 이제 배 부르면 이렇게 카페 콤바냐, 아프가토, 바로 또 에스프레소, 바로 또 카페 마키아토를 이렇게 즐기신다면 항상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떻게 여러분이 행복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운이 팍팍 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 부를 때 먹는 식 후에 먹는 메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